여러분 참 반갑습니다.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는 날 아닙니까? 근데 이런 날은 특별히 아주 소중한 사람하고의 만남을 여러분들도 예전에 계획하고 그랬었죠. 그만큼 따로 이렇게 떼어놓는 날인데 이날 우리 소중한 여러분들을 만나러 이렇게 일부러 오게 됐습니다. 추운 날씨에 추운 날씨에 그 훈련 받느라고 힘드시죠? 아닙니다! 벌써 여러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이 훈련 기간이 군인으로 가는 그 처음이라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때인데 이렇게 아주 그 씩씩한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많이 변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좋은 쪽으로.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. 이렇게 훈련을 여러 가지로 받느라고 또 힘든 순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 또 친구 모두 이런 그 소중한 사람들이 오늘도 안심하고 뭐 여러 일터에도 가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전방에서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나라를 지켜주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우리 국민들의 모든 그 생활에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그 소중한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을 군대 보내놓고 부모님들이 한국적으로는 또 마음이 짠하고 좀 안쓰러운 생각도 하시겠지만 또 그보다 더 큰 마음은 정말 내 아들 자랑스럽다, 장하다 이런 그 흐뭇한 마음이 크실 것입니다.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군에 들어와서 이렇게 훈련을 신병 훈련을 받으면서 신체 육체적으로 더 이렇게 강하게 단련이 되는 면이 물론 우선 있지만 또 그거 못지않게 강한 정신력, 또 사명감을 이렇게 체득하는 그런 그 소중한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또 군 생활을 계속 할 적에도 결국은 사명감과 강한 정신력이 그 사람의 어떤 발전과 성공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정신력을 아주 강하게 체득하는 것도 다른 데서는 별로 해볼래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경험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군 생활을 통해서 한번 내 삶을 변화시켜 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힘쓰면은 더욱 큰 발전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신병 훈련을 통해서 내 삶의 새로운 어떤 발전을 한번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면은 더욱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얘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튼튼한 몸에 기를 팍 그냥 마음에다 집어넣고 힘을 내서 모두 멋진 그 군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모두 화이팅! 화이팅!